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대구시와 교육청이 대구 행복한 학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 재단이 대구 지역 방과 후 학교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방학이지만 20명 남짓되는 초등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. 학교가 민간에 위탁한 돌봄교실에 참가한 것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대구 행복한 학교재단. 지난 2011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, 그리고 한 기업체가 공동 출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 재단은 발족 당시 6개 초등학교에 51명의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파견했지만 매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34개 초등학교에 269명의 강사를 보내고 있습니다.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민간 위탁한 초등학교는 대구 시내에서 100여 곳, 이 가운데 대구 행복한 학교 재단이 34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구에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가 77곳이 있지만 특정 재단이 3분의 1가량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직 교장과 교육연수원장이 몸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학교장의 입김이 큰 구조에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. 대구 행복한 학교재단 이사는 전 대구교육연수원장, 교육부장과 교육부원도 전직 교장입니다. 교장들에게 압력이 들어가기도 하고, 우리가 선정이 되면은 감사를 안 받을 수 있다, 안 받게 해주겠다, 이런 약속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. 재단 측은 방과 후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전직 학교, 그 학교 하나도 안 했어요. 전혀 그거 아니고, 우리 전직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 이유는 강사 교육을 하는데 수업을 봐야 돼요. 교장의 가족들이 방과 후 학교 교육 위탁업체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전관예우 논란까지 더해져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